네,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과연 누가 인선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었는데 사실상 한동훈 장관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방식은 추대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네. 추대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네. 그런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모양 갖추기로 네. 모양을 좀 잘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추대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수뇌부에서 결정은 해놓고 네. 며칠 전에 그 지난 월요일인가요? 200명의 그 위원장 연석회의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그 연석회의 했고요.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 네. 한 게 다 이제 그 추대하기 위한 모양 갖추기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뭐 일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정치를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한동훈 장관을 추대 형식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방침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미 그 전에 비대위원장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던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비대위원장에 가서 뭐 제대로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대위원장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에서 나한테 힘을 실어달라 네. 이런 의미의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식 정치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뭐 사실상 끌어내리는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당내 중진이나 지도부가 뭔가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좀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당이 변화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작업이 미진했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상 추대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인적 쇄신의 태풍이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물갈이 태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당장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당이 여러 가지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확 실어달라.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를 따라달라 이런 전제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도 했고 특히나 이 발언이 관심을 모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맹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현재 당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뭐 당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면 쓴소리까지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신 이후에 네. 어떻게 그 행보를 해 나가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맹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 속에는 그 검찰이라고 하는 상명하복, 네. 검사 동일체의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은 했지만 할 말은 해왔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봤다, 뭐 이런 그 의미일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우리나라 전체의 여러 다양한 조직들 중에 그 상명하복의 문화가 가장 심한 게 이제 네. 군대 조직.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직 문화가 평생 이 몸의 배인 그런
분 입장에서 과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 저는 제가 이제 여당에 소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네.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두 분 간의 이 당, 정, 이 관계가 정말 수평, 짜고 친, 그것이 설사 싸고, 차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라 하더라도 네. 그 좀 수평적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제가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두 분 다 검찰 조직에서 그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한켠에 계속 갖고 있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희망은 갖고 있죠.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맹종한 적은 없지만 충성은 한 적은 있다.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독특한 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예를 들 때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나 아니면 발언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맹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충성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그런 반기를 들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가 아니면 법무부를 운영해오는 과정 그리고 인사정보검증단이 활동해왔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전 전혀 찾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맹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충성한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언어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도 관계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을 사실상 치받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한테 맞서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나는 누구한테도 맹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테 맞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처럼 한동훈 지금 이제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왜 그럼 한동훈 카드가 지금 갑자기 급부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대표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바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윤 대통령은 내 의중과 내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이 운영된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SNS 사퇴문 올리고 그냥 그만두고 잠적해버리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 장관이 거기다가 대통령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를 맹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신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추대 형식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은 한 장관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의원님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내년 총선에 이끌게 된다면 물론 뭐 선대위도 있고 공관위도 앞으로 출범을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영입을 요구했던 분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선 승리 카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웠다기보다는 공천을 그 대통령실에서 네.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 총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네.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구성을 보면 제일 취약한 게 수도권, 중도 무당층. 젊은 층에서의 지지세가 가장 약한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그 떠나갔던 민심을 다시 되돌려올 수 있을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카드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국힘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어떤 보완제가 돼야 하는데 보완제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비슷한 그냥 사람을 세운 그 효과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거는 총선 승리보다는 거기 가기 전에 공천을 그 용산에서 원하는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선이 될 경우에 실제로 현역 물갈이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고 그렇다면 그 현역들이 물갈이가 이루어진 자리에 과연 누가 공천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뭐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참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치인들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뭐 생각들을 아마 대통령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내 사람을 많이 가급적이면 심어서 나중에 정권 이후에도 나를 좀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는 뭐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나와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가면서 국정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같이 짰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의 뭐 순수한 바람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뜻이 없었던 건 아닐 거거든요. 모든 정권이 다 그런 마음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 관철되는 방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거나 안 되는 사람은 경선을 통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해가는 과정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식대로 할 거야.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것도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대통령의 그런 뜻이 반영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정치 불신에 기대해서 완전히 물갈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바람이라는 게 정치를 제대로 하길 바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싹 교체하듯이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바람하고는 저는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정치 불신에 기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것처럼 비대위원들도 젊은층 젊은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뭐 북한 탈북 이주민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총의를 모아서 힘을 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국민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찍소리 못 하고 그냥 물갈이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요. 네. 잠깐. 그 총선 때마다 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등장하는 게 소위 물갈이입니다. 네. 제가 물갈이하고 관련해서 두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 공천에 이제 물갈이 하면 그것이 인적 쇄신이고 공천이 혁신인 것처럼 등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저는 동의하기가 네. 어려운 게 일단 물갈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항에 물을 갈아야 되는데 물은 갈지 않고 고기만 바꿔 끼는 거를 우리가 인적쇄신이고 공천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그 물이 오염된 물에 계속 새로이 담가지면서 4년 후면 또 혁신 대상으로 되는 이런 식의 물갈이는 정말 제대로 된 물갈이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공천혁신 물갈이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과연 그 물갈이 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물갈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의원 현역 의원들이 제껴진 그 지역에 과연 어떤 새로운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까지 봐야만 제대로 이게 공천 혁신이 이루어졌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데 흔히 총선 때면 언론에서도 그래요. 언론에서 단지 물갈이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 하는 것만 갖고 양당이 누가 더 혁신했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결론을 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물갈이를 통해서 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왔으며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는지까지를 제대로 평가한 다음에 그 인적 쇄신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제대로 공천 혁신이 이루어졌다 아니다라는 것을 네. 평가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물갈이 그 언급될 때마다 제가 꼭 드리고 네.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것은 물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들어서서 대대적인 국민의힘의 물갈이라고 할까요?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국민의힘 내부의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우려하는 점으로 정치 경험이 없다, 뭐 선거 경험이 없다 이런 지점들을 좀 들지 않았습니까? 네. 당이 상당히 좀 파열음이 나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당을 잘 수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통상 있는 네. 공천 파동 이거는 정치 경험이 웬만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그 수습해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정치적인 네. 사안이에요. 그런 바로 그런 점을 정치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그 점일 텐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관리하고 끌고 나갈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켠으로 저도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한 가지 돌파구는 있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낙천자들에게 네. 줄 수 있는 당근들이 좀 있어요. 그 여러 이 공직 자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주면서 무마하고 달래고 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 쪽에서 우려하는 그 한 가지 길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네. 공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남권에 있는 낙천한 현역 의원들은 아마 그쪽에 몸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선될 경우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좀 확정될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겠다고 밝힌 시점 27일 아닙니까?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네. 한동훈 뭐 비대위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지배하는 정당의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식으로 얘기하자면 화려한 언변은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려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한다거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근본적인 모습들을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였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이 움직여가는 모습은 윤 대통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당이 혁신하면 뭔가 국민의 기대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기대 섞인 뭐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당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 방향 바꾸십시오. 민생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외교 문제 지금 대통령이 너무 많은 뭐 외교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좀 절제하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이른바 한동훈 아바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과연 어느 정도 관계를 만들어가느냐. 그럼 그 관계를 제대로 못 만들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보였던 민심을 민심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시험 때 민주당에서 28일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하기 좋은 시점을 맞춰서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이 조항 또 수사 상황을 중계하게 돼 있는 이 조항을 빼고 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 이후에 이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보수 매체가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논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면서 포장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발언한 건 그건 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어제는 자제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얘기할 때는 가능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한 정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당대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인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었던 법안에 대해서 그건 악법입니다. 단칼에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좀 더 묵혀뒀다가 얘기해도 될 문제를 처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비대위원장 될까 말까 이거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악법입니다. 그리고 뭐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 몰카 공작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형적인 한동훈식 궤변이라고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브리핑하는 거는 이전의 특검에서도 다 도입됐던 내용입니다. 없던 조항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악법의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거는 과거 최순실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때도 그때 변협에서 4명 추천하면 야3당이 합의해서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최종 임명권자긴 하니까요. 그럼 그런 게 조항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런 조항을 만들겠습니까? 최소한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특검을 막 고르고 여당이 그걸 특검을 골라버리면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다고 한동훈 장관이 어제 얘기했는데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검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 이건 독수독가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는 것 같은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렇게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극철통 같은 경호 뚫고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주는 대통령 영부인은 또 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줬다고 해서 그걸 또 명품백을 받는 것도 뭡니까? 그게 다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정치어법이나 논법을 전혀 모르거나 정무적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하는 한동훈식 어떤 화법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번 문제 대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 그 비운계 쪽에서 얘기를 한 당의 비주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윤석열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미지를 더 굳히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당 구성원들이 좀 염려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그 정치 경험 없음을 염려하는 게 바로 어제와 같은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상황에서 그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 지점부터 벌써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본분은 넘어선 거죠. 그건 당 대표가 했어 씀직한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그립감은 세신데 정치적 경험은 좀 일천하시고 거기에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분도 너무나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선거나 공천이나 선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정치인들
이나 이 정치적인 중진들한테는 난이도가 높은 그 상황이거든요. 네.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이런 상황에 이 당과 대통령실의 수장인 두 분이 이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는 게 이제 이쪽 국민의힘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몰카 공작이다. 저는 그거는 법적인 그 접근에서 보면 그게 이제 팩트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 이제 정치인이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 명품백을 받은 것도 팩트인데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은 몰카 공작이 됐든 어쨌든 대통령 그 부인께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것도 뭔가를 명품백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정치인의 반열에 이제 들어서셨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발언은 정말 조심하셨어야 되는 발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시게 되면 이 그 말씀을 굉장히 가려서 절제하시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던 김 전 총리, 취재진이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된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좀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럼요. 네, 그게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총선 승리와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뭐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 진영 전체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열이 일어날 경우에 그럴 때는 민주당에 당연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과정과 절차라는 게 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에 이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비대위 꿀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통합 비대위 꿀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이제 당에서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시점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만났으니까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 만나잖아요. 만나고 시민사회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같은 어떤 당의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걸 병입형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해가 넘어가기 전이 될지 바로 그 뭐 새해를 맞은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도 오늘 발언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고 손을 내밀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강력하게 신당 창당 드라이브를 걸다가 당내 반발 의견에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다면 과연 신당 창당 의사를 접고 유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획대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그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선언이 되게 급발진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 구성원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뭐 초재선 의원들이 막 연판장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연판장까지 돌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약간 충격도 받았을 것 같고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늘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네. 나서셨잖아요. 이 갈등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합의나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뭐랄까 합리적인 그 사고방식이나 태도 또 이렇게 설득 능력 이런 거를 비추어 보면 그 갈등을 적절히 잘 그 조화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고 뭔가 야당이 분열하는 양상으로 가주면 그 땡큐겠지만 그 우리 전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고요. 네. 저 정도로 중재 역할이 세게 들어가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그 중재안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서 오늘 어제 오늘 그 저기 진행된 상황 뭐 적격 부적격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에 대해서 그게 공교롭게 소위 비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다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아닌 경우는 친명계는 뭐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이 어떻게 또 가닥을 잡을지 그거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이 시작되면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공천을 넣고 여러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벌써부터 약간 조짐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역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 이른바 비명계 후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기 때문 아니냐, 친명이 아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시작된 것 아니냐,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선거나 총선 앞두고 난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하면 늘 반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내, 그 실제 왜 탈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한 특정 세력이 반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요. 자, 볼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당내 비명계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자기 목소리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나온 것들 보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적격 판정받았다고 부적격 판정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와 가깝다고 해서 공천을 준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뭐 최종정 고향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나름대로 전혀 뭐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그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런 자분들은 아마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고 뭐 국민의힘도 저는 역시 똑같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적게 보이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어떻게 당의 단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냐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잡음들까지 다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그게 여기다 저기다 편가르기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큰 틀 안에서 그동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번 기회를 이게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기회로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그동안에 실망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던 여론을 어떻게 호감 있게 바꿔나가느냐. 이게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약에 품어할 수 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목소리든 상당 부분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품는 방식과 아니면은 형식을 어떻게 가져나가느냐. 이것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